탈방미 예능인 이경 씨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MBC에 뭐 이경 씨와 관련돼 있는 뭐 공기 반장이 뭐 전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우리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는 바. 사실은 제가 어렵게 한 후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가 저한테 그렇게 혼난 사람이 박명수밖에 없어요. 사실 명수를 몇 번 혼내긴 적이지 다른 후배들을 뭐 그렇게까지 혼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해와 또 그게 또 전설이 되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강호동 씨나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하잖아. 이렇게 TV에서 비춰지는 게 우리는 이렇게 캐릭터 하는 자체가 게 그렇죠. 근데 신동엽이나 유재석은 거의가 좋아해. 대부분 나도 신동엽이나 유재석처럼 하면 팬층이 더 많다라는 건 나도 알고 강호동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격이 신동엽이나 유재석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우리는. 그렇게 타고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어떤 사람은 웃는 소리가 시끄럽대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제가 목욕탕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웃는 소리 좀 고쳐요. 전박해. 대놓고. 보자마자. 나도 내가 좀 교양 있게. 아 웃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어? 근데 난 정말 웃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 그래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거는.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나도 가장 대고 웃음 지적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게 나를 즐거우면 그렇게 해야 기분이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나도. 안티도 그냥 팬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안티도 팬이야 안티도 팬이야 위로 해야지 뭐 그들이 죽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죽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 우리 다 들어도 이제 너 그만 나와라 이거는 못 들어주잖아. 못 들어드리죠. 예, 못 들어드립니다. 방송하지 마라. 그거는 못 들어드립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죽어라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웃지 말아야 되는데 천박해.